여의도타임즈 시간입니다. 개장 전에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편안한 선택지가 될 거라는 증권사의 인식이 있었는데 과연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을지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목표 주가를 상향한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한국철강입니다. 목표 주가를 꽤 높게 또 설정한 이유가 있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올해 영업이익 실적 추정치를 좀 대폭 올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 상향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이 증권사에서는 기존 목표주가가 6,900원이었는데 뭐 66% 이상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11,5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철근 내수가 양호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중국산 수입 물량은 감소하고 가격 인상 있으므로 연간 수익성이 크게 늘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긍정적으로 파악이 되면서 목표 주가 기존 6,900원에서 11,500원으로 상향이 된 그런 흐름 오늘 아침 증권사로 내놨습니다. 리포트로 내놨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실적에 대한 흐름 함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45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09억 원인데 올해 2분기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 2분기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1분기 이 시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분석이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해 보이고요. 자, 차근차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분기 철근 스프레드는 축소가 되는데 그래도 무난한 실적이 좀 예상되는 바라서요. 한파의 기상 악재 있습니다. 그래도 2분기 가격 인상 전망 있기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철근 판매량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와 유사하대요. 왜냐하면 전 분기 대비해서 한 0.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뭐 비슷한 수준이겠죠. 이게 좀 예상이 되고 또 1분기 철근 고시가격 인상 있고 유통가격 상승 있고 이래서 철근 판매 단가 같은 경우에는요. 전 분기 대비 톤당 4만 원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뭐 근데 이게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철근 스프레드가 축소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국내 철 스크랩 가격이 톤당 8만 5천 원 정도 급등한 건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철 스크랩 가격이 아무래도 상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프레드 측면에서는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 보셔야 되는데 이후 밝혀드릴 거지만 1분기는 스프레드가 좀 축소가 되더라도 2분기는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이 부분 감안해서 다음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입니다. 2분기는 영업이익이 꽤 가파르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이게 올해 1분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키높이가 높아지는 흐름 주시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분기 본격적인 영업 상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는 계절적인 성수기에 돌입되는 시즌이거든요. 이 모멘텀이 일단 받아갑니다. 게다가 국내 주택 보급 확대 그리고 SOC 예상 증액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 간접 자본. 그렇기 때문에 양호한 내수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철강의 철근 판매량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일단 25.5만 톤으로 이게 전 분기 대비해서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작년 기준으로도 한 10%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2분기 국내 철근 고시 가격이 톤당 8만 원 인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뭐 이게 또 현실화될 것은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1분기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스프레드 축소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고시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산 이 수출 가격 강세가 국내 유통 가격 상승도 견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보여드린데도 영업이익이 꽤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잖아요. 한국철강의 철강 스프레드, 철근 스프레드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이를 감안해봤을 때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 리포트에 좀 자세하게 나타났으니까 여러분 잘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는 유지, 목표 주가 올렸는데 66% 기존 상향해서 115,000원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LG생활건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G생활건강은요, 우선 목표가부터 좀 말씀드리면 투자 의견 매수 유지 그리고 목표 주가 19만 195만 원을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이 이 성숙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이런 부분은 난립 이런 걸 좀 감안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시장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화장품, 생활용품 그리고 이 음료 각 사업 부문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여전히 보유 중이라 투자 의견 매수 유지가 맞다라는 판단이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 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자, 화장품 국내보다 해외에서 성장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1분기 실적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 있고요.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은 오프라인 화장품 매출은 좀 떨어지는 거,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거, 이 부분을 좀 아셔야 되는데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온라인은 선방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사이의 면모 이런 부분 여전히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으로 따이공 활동이 면세 채널의 실적에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보시고요. 그리고 1분기 국내 화장품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이유는 오프라인 채널 이쪽에서 매출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당연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주요 판단거리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이 국내 채널별 화장품 이 부분인데요. 결론만 좀 말씀드리면 온라인 쪽은 선방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국내 화장품에 있어서도 지금 온라인 쪽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쪽의 실적 추이 여러분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국이 더 잘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중국은 올해 1월, 2월 화장품 소매 판매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나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호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작년에 뭐 영향을 좀 받았었잖아요. 그거에 비교하면 훨씬 좀 뛰어넘는 성장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올해 1분기 해외 화장품 매출액 견조한 중국 매출 때문에 전반적으로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외가 잘하다 보니까 중국 화장품 시장과 동반으로 올라가서 우리 시장의 면모를 좀 살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이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난성 면세점 매출 규모인데 7월에 작년 7월에 이게 규제가 일정 부분 완화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우상향 패턴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12월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으니 이때 한국 면세점 매출을 큰 폭으로 또 증가하는 흐름들 나왔거든요. 그 이후도 긍정적 흐름들을 좀 나타낼 것이다. 올해 2월도 이런 흐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보시고요. 자, 그래서 또 그 외에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이제 눈높이는 낮춰야 된대요. 그러나 피지오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4분기 미국 진출을 시작으로 올해 1분기 중국과 일본 지역의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지역을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음료 부분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온라인 그리고 탄산 중심의 성장, 자체적인 믹스 개선 효과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또 톡톡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분별 사업 부분으로도 그 브랜드의 그런 확장력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였으니까 이 부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매수 유지 현재 주가 그리고 목표 주가 여기 파악됐으니까 여러분 잘 살펴보시죠. 자, 올해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LG생활건강과 그리고 한국철강 목표주가 상향됐는데요. 이 부분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여의도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